우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저희 오빠가 이번에 새해를 맞이해서 저희 부모님 선물을 준비했어요. 속옷이랑 내복이라고 오빠가 부모님 거를 준비했는데 그 준비하면서 갑자기 우리 거라고 오빠가 따로 준비한 속옷이 있습니다. 보여드리기도 좀 민망한데 늦게 여기 속옷이랑 더 과감인 건 이거예요. 이걸 어떻게 입어요, 이거를. 심지어 자기 거라고, 이렇게. 이렇게, 이거를 준비했습니다, 이거. 빨간색을 좋아하시나 봐요? 아니. 바지도 빨간색 입고? 무척 빨간색인데. 아니, 엄마 아빠 것만 사면 됐지. 뭐, 그거까지 샀어? 옷산거 아닌데? 그럼? 인터넷 주문한 건데, 누가? 와, 대단하다, 대단해. 아니, 저번에 형광 팬티도 그렇고.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취향이 특이해. 아, 취향 특이한 게 아니라 나도 이제 아 연어도 나쁘니까 이제 우리 약간 사이가 좀 뜨뜻한 이제 하니까 이런 걸 한번 해주는 거지. 아 근데 아 오빠 아 진짜 그게 아 아니라 지금 올리려고? 아왜왜 치는 거야 자꾸? 앞에 영상을 보셨듯이 형광 팬티 그 오빠가 은근히 그런 이벤트를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이런 것도 준비하고 보면 저는 진짜 근데 그래 이것까지는 어떻게든 내가 입을 수는 있겠어요. 이거 좀 아니지 않아? 이거 어떻게 입어 이거를? 어? 아니 이거 봉이야 뭐야 이거 이건 아니잖아요. 오늘의 몰카입니다. 와이프 주려고 했던 이 섹시한 이 속옷이 저희 엄마 아빠 이 선물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여기다가 이제 바꿔치기를 할 건데 저희 엄마 아빠도 지금 모르는 상태입니다. 아마 되게 서로 당황할 거예요. 지금부터 바꿔치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천천히 포장지 안 찢어지게 조심조심. 이거를 빼고 이거를 아빠가 원래 오시기로 했는데 일이 바쁘셔가지고 못 오세요. 그래서 제가 미리 이거 아빠 거를 뜯어서 여기 엄마 선물에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아빠 거는 안 뜯어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엄마 선물에 아빠 선물까지 같이 넣어서 이렇게 종이 포장이어가지고 오빠가 사왔던 그대로 포장을 했습니다. 오빠가 준비한 이 용돈 30만원도 1000원짜리, 1000원짜리 3만원으로 같이 들어서 함께 가보시죠. 부릉부릉! 여기까지 오시면. 그니까. 엄마 오늘 일 끝나고 바로 오셔가지고. 어? 일 끝나고 바로 오시는 거라고. 오빠, 엄마 오면 나 선물 바로 드리고 어제 산거 오빠가. 좋아하시겠지? 어, 좋아하지. 아, 용돈도 넣었으니까. 더 좋아하니까 더 좋아해. 응? 더 좋아한다고. 아버님은 갑자기 왜 묻으신데? 아빠? 응. 갑자기 일이 늘어나가지고 엄마 오면은 그거 드리고 나는 저거 뭐냐 가을이 산책시키고 엄마 오시니까 나 저거 맛있는 거좀 사올게. 선물 어딨어? 선물? 오빠 방에 있지. 어머니 오셨어요? 야, 어머니 오셨어? 그냥 어머니 수지야, 어머니 오셨어! 엄마 왔어? 앉으세요. 춥지? 어머니 왜 이렇게 많이 피곤하시다면서요, 요즘 일하시느라. 뭐? 네? 여기까지 올라가면 못 사니까. 아이고, 사이가 또 오늘 재롱잔치 한번 해야겠네. 재롱잔치 춤좀 춰봐, 그럼. 네? 춤좀 춰봐. 알았어요. 진짜 질 거야. 아버님은 갑자기 묻으신데요. 아, 피곤해서. 네? 피곤해서 안 오신대. 근데 아버님 얘기하니까 목소리가 되게 작아지네. 네? 세뱃돈 주세요. 설 남았는데 뭐 세뱃돈 주세요. 세뱃돈 받아주오 언니. 나 세뱃돈 없어. 네? 아, 요즘에는 네. 젊은 사람이 반대로 기대하시는 것 같은데. 엄마 달라고 그렇게 세뱃돈 하지 말아야지. 네? 저거 엄마 저거 드려야지. 뭐? 저거 선물. 아, 그런 것도 말래. 빨리 드려 오빠. 선물 뭔데? 응? 오빠가 엄마를 위해서 준비했대, 그냥 뭐. 아, 추우니까. 진짜? 아, 추우니까 또, 아휴. 어디 가려고, 너는? 나? 저거 뭐냐. 가을에 산책시키고. 아버님 건 어디지? 저거 뭐냐, 저거 하러. 아, 어차피 아버님이. 아, 아빠 건 여기다 드려. 뭔 선물 이렇게 준거 있어? 네? 뭔데? 아, 오랜만에. 엄마 이런 거 감출 줄 알아야 돼. 아, 근데 아니야. 이거 그냥 기본 소금씨, 기본 소금. 엄마 봉투 본 건데, 지금. 네?
기본 속옷이라서. 봉투는 안 줘도 돼. 네? 어? 기본 속옷이라서. 속옷? 마음이 너무 새로운데. 제가 뭐 그냥 딱딱 보내라고. 네. 네모? 예, 예, 그렇죠. 나 네모 고민 뭐 어떻게 알았어? 네? 네모 다 떨어지고 다 버려붙는데. 아, 진짜요? 어. 어머니 뜯어보세요. 오빠 젖병 씻어, 젖병. 아, 젖병. 어머니 뜯어보세요, 그거. 그거 이따 씻어도 되잖아. 아니야, 지금 그 다음 네모 색깔이 네모이라고? 네모 차라, 차라. 어머니 혼낼까봐. 짧다라고. 아니 이게 뭐야? 예? 이게 뭐야? 해보기죠 뭐. 아유 이거. 아! 어머니! 아유 잠깐만!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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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어머니! 아유 잠깐만!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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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아유 이거 아! 아니 아 뭐야? 이게 뭐야? 아니 여기 들어가. 아 이게 여기 들어가. 수직 건데 이거? 이거 수직을 하고? 아니 수직이 이런 거 아닌 거 아니야. 수직이 아니라 수직이 이 수직 이런 거 이런 거 입는다고? 아니 잘못 들어갔나 이 모가 잘못 아니 수직 잠깐만 나 그대로 가져왔는데 그때 사가지고 내복인 잘못했나봐요 그분이 그분이 아우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뭐야 이거는 아우 잠깐만 잠깐만 아니 이게 왜 다 여기 들어갔냐? 아 이거는 제 건데 아니 제 게 아니라 응? 제 게 아니라 아니, 너무 그런 것도 있어? 네? 아니 이런 것도 있어 나 처음 보네 아 이게 아니 이게 잠깐만요 이게 왜 여기 들어왔지? 아 잠깐만 아니 이거 그대로 포장해서 가준 건데? 아이고 망치게 아니 이게 아줌마 잘못 넣나봐 이게 아니 아까 수직 거라며 아니 수직 거가 아 잠깐만 망치게 아니 잠깐만 이게 왜 여기 들어가 아니 이거 손 뜯은 거 맞아요 형님? 그래 거기서 뜯을지 어디서 뜯어고 아, 미치겠네 3, 2, 1 아니 제가 한 게 아닌데 이거 누가 산 거냐 아 이 아줌마 이상하네 아니, 가서 사온 사람이 누군데 이거 자녀가 사지 마 니네는 저기 자녀 농촌 쓰면 큰일 날 뻔했네 진짜 나 똑같이 날 뻔했네 이건 못 봤지 아니 이게 아니라 아니 이게 뭐 처음 이렇게 됐냐 이거 수지가 장난친 거 같은데? 아니 저기 핑크 색깔 이쁘네 네 이거 이거 아 이거였어 이거 이거 어디서 나왔어? 네? 이거 산 거 이거 산 거였어 이거 거기가 있었어? 네 아 이거 아 야 딸이 장난친 거잖아요 핑크 색깔 이거 괜찮네 이거 나 리복 따뜻하고 네. 겨울이 제일 큰 걸로 샀어요 제일 큰 거? 네 원래 왜 제일 큰 거 샀어? 어머니가 크지. 아이고, 그래도 그렇지, 세상에. 네. 아이고, 내복 진짜 크네. 내복 너무 크면 안 되네. 어머야, 이거 안 되겠다, 야. 아, 오빠 너무 큰 거 아니야? 세상에. 아니, 키가 크시니까. 아니, 내가 아무리 커서 뚱뚱하고 그렇지. 진짜 이렇게 큰 거 샀어? 코끼리 110 사이즈인데, 110? 110인다, 100 있는데. 100이요? 아, 무슨 엄마가 100이야. 100이야? 이래, 세상에, 이래, 이런 데 이래. 내 엄마 이래. 가시 마이 맞는데? 야, 아니, 이거, 배고 아니야, 맞아. 이봐봐, 위에 걸쳐봐. 안 돼, 너무 커, 이거. 이거 봐라, 형. 아니, 세상에, 이거 하마가 입는 옷이지. 어떻게 엄마.